헬로우 헬로우 It's 템 안녕 안녕하세요 헬로우 고니치와 아파카바르 봉주 니하오 올라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연습실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 갑자기? 이거 저밖에 안 하잖아요. 민우 씨 이거 왜안 하세요? 민우 형왜안 해? 이거 형 마스크 한번 좀만 내려주면 안 돼? 싫어. 한 번만.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근데 너도 말이 아니네. 그래요. 내 머리 봐. 나는 지금 홍합한테 물렸는데. 홍합한테 물렸어? 오, 마스크 없이 괜찮겠어요? 제가 봤을 때 민우 형보다 너무 얼굴이 많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 형이 좀 내려봐. 면도를 안 했어. 뭐 어때? 나도 안 했어. 사실 나 했어, 면도. 왜 거짓말해? 입만 벌리면 아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피곤해 오늘. 나도. 염색하셨네요? 아 염색 어제 보여줬어. 아 그래요? 안녕. 아 잠깐 내 팔이 형좀 들어줘. 왜? 이거. 왜? 괜찮아 이거. 괜찮아? 네. 이곳은 저희 집이에요. 오늘 거짓말 하지 마. 저희 집에 민우 형이랑 운영이 놀러 왔어요. 난이 소파 좋더라. 선물해준다 했지. 오늘 제가 멤버들 요리해주고 스파게티 해줬어요. 진짜, 진짜 해주고 맛있었어요. 후식으로 이제 같이 제가 직접 그러니까 드립커피 제가 해줬어요. 드립 찰지네. 네. 제가 만든 브랜드예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만능 열쇠가 스케줄을 가가지고 지금 우리 셋밖에 없어. 다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게임 플레이 진짜 내말 믿고 있는 사람 없죠, 설마. 침 바르고 말아야 돼. 저기 민호 형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보여주세요. 기범이는 스케줄 갔어요, 여러분. 머리 진짜 많이 자랐다. 홍합한테 물렸다고 한거나 그거 이해하고 진짜 둘 뻔했는데. 웃겨서? 너무 웃겨갖고. 터미널 스포 요정이 스포 해달래. 네. 사실 저희는 지금 타이틀곡 연습 현장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까지 해도 돼, 원래? 네 개까지 해도 네 개. 4개 4개 5초 3, 2, 1 4개 0.1초잖아 0.1초 근데 그 가사 맞는데 그런 음가가 없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하지 그런가? 그러면 좀 약간 4개 이거랑 4개랑 약간 좀 중간이죠 따라 이거다 4개 하지마 안돼 하지마 그만 하지마 네 기범이 이거 보고 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실 오늘 형이 스케줄이 갑자기 생겨서 그러는데 오늘 브이라이브 키자고 내가 키형이랑 이미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그죠? 우리 매니저 형이 지금 끄덕끄덕했어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 그때 키형이랑 나랑 집 가는 방향이 비슷하니까 그때 같이 둘이 있을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내리기 전에 들었어.
그랬어? 원래 모든 거는 다 결정은 형 빼고 하고 있어 지금. 진짜? 몰랐구나. 나 안 해. 안 해. 나는 가까이서 여러분 클로즈업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모공 코 모공까지. 뭐 나도 어떻게? 나도 알려주라고 지금 댓글이 많잖아. 나도 알려줘? 뭘?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래잖아. 민호? 민호도 알려주라고? 우리 민호 왕따. 태민이가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제가 주동자예요. 다들 뽀송뽀송 하구나. 오늘 저 머리 안 감았어요. 안 감았어? 감았어요. 나 안 감은 거 같지 꼭. 아니? 오늘 딱 감은 거 같아. 진짜? 딱 그 머리 저번에 많이 하겠네. 저번에 그거 기억나? 태민이가 나한테 형 형은 왜 씻고 왔는데 더 더러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그런 거야.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제 너도 그런 나이가 된 거야.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씻고 왔지? 아니 이거지. 그 태민이가 형 안 씻고 왔어? 아니 씻었어. 근데 왜 또 더러워? 이거지. 아니야 그때 맞잖아 이랬잖아. 아니 정확히 기억나. 그때 복도에서 형이 근데 그때 로션을 안 바르던 시절이에요. 겨울에 기억나요? 아 맞아 씻고 나와서 로션을 안 바르니까 여기가 얼굴 허옇게 뜨잖아요 건조하니까. 아 맞아 그래서 내가 형한테 형은 왜 씻고 나오니까 더 더러워지냐고. 왜냐면 씻고 나서 있으면 오히려 뭘 바른 것처럼 유분 좀 올라오니까 좀 나아지는데 씻고 나면 오히려 되게 뭐랄까 그런 느낌이었죠. 되게 진심이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얘기할 게 있어서 재밌네. 아 저 여러분한테 이거 하나 내고 싶어요. 골라주세요. 태민이 염색 머리가 좋다 또는 염색 머리 지금 까만 머리가 좋다 이거 한 번만 나중에 투표해서 꼭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 댓글로 올려주세요. 염색 머리 올 그 뭐야 검정 머리. 염색 머리잖아. 지금 저는 그쵸?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래. 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고르다. Choose. Choose the my hair color. Another color or black hair. 블랙 컬러 컬러 어더러벌 컬러 어더러벌 근데 근데 Which one is do you like? 반반인데 근데 흑발이 맞네. 스타일이 중요해. 흑발 핑크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염색을 그 하기 전 이거 왜 그러냐면 팬분들한테 그 얘기 있어서 두피 상태가 안 좋다고. 근데 지금 좋아요. 그걸 감안하고 얘기해주세요. 아 태민이는 지금 두피 상태가 아주 건강해졌는데 염색을 할까요? 어,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대로 검정색 머리 할까요? 트라이 핑크도 꽤 있네. 은발도 있고. 민호야 당신은 금발 가자. 오 민호야 당신은 금발. 그린 너무 그린. 그린? 너 그린 안 해봤지? 그린 했었어요. 아 나 그때 했구나. 네. 콘서트 때인가? 저 그때 페이머스 그지 그때 이제 그린이었어요. 다 기억하잖아. 유명했지. 그리고 사실 민호 형은 은발 했었잖아요. 난 한 번 했지. 맞아. 처음이자 마지막. 푸유넛 머리. 근 약간 금발 머리. 다섯 살 키 대 다섯 명 키. 둘 다 싫어. 이거 저번에 한 거야. 둘 다 안 된다고. 태민이도 금발 가재. 저는 금발하면. 오야 퍼플. 저는 안 돼요. 무슨 컬러?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염색을 하는 그레이. 비현실적이어서. 그레이. 그레이. 아 그레이도 한 적 있었잖아. 그레이? 그레이도. 야야야, 굉장히 신박한 색이 나왔어. 제비꽃색. 제비꽃색이 뷰때 머리 저거잖아. 그 보라색 머리. 나 뷰때 머리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검색으로 찾아보시. 파란색 해봤어? 파란색 했죠 구독한 때. 맞네. 아 그때 안 가서 몰라. 그때 아. 초대 안 해줬잖아 네가. 야 진짜 그때 거의 다 해봤나 보다. 너 진짜 많이 했다. 나 진짜 다 했어. 빨간 머리도 사실 데리러 갔다 했고 제가 안 한 게 없죠. 빨진 어초 파란 거 다 해봤지. 네. 주황색 안 했네. 주황색 했죠. 언제 했어? 데뷔 초 때
그 저 배다혜 씨랑 닮게 나온 사진 알아요? 몰라. 있어요. 했었어. 연결이 불안정하다는데? 괜찮은 건가? 괜찮아. 괜찮아? 그럼 염색을 그만하고 머리를 복제. 아, 파마. 아, 저 파마를 제가 사실 또 스포를 하자면 얼마 전에 했어? 그런 스타일링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어, 알지. 그런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이 그거는 이제 스타일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근데 파마면 그거 잘 어울려. 그죠? 어, 그거 괜찮아. 근데 지금 파마 머리 다 끊어지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아, 그러니까 두피는 괜찮아졌는데 머리 결이 안 좋다. 네, 머리 끝이 결이 안 좋아요. 앞머리를 자르래. 앞머리를 자르라. 앞머리를 여기 이렇게. 근데 앞머리를 자르라. 자르라? 자르라! 앞머리를 자르라! 여봐라! 흑발에 펌 최고. 지금 머리 상해서 펌만 못하잖아. 아, 맞아, 근데 맞아. 나는 머리를 빨리 기르고 싶다. 근데 지금 입 많이 자랐어요? 빨리 많이 자랐어? 보여주세요. 머리를 많이 눌려가지고. 아니 정말 이거 금방 자라요. 왜냐면 내가 투퀴즈 때 이 정도 길었던 머리. 근데 투퀴즈 활동할 때는 지금 기장이었어. 정말 금방이.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뭐냐면 이 머리가 잘 그 길게 보이려면 위에 머리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짧아서.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짧았다니까요. 정말로. 진짜요? 근데 네. 그게 진짜 그럼 나도 금방 됐잖아. 그러네요. 나도 얼마 차이 안 나. 부럽네. 부럽네. 민호 오빠 머리 예쁘다요. 예쁘다요. 왜 그렇게 있는 거야? 뭔가 그런 말투였을 것 같아. 음성 지원 해드렸습니다. Today is Thursday, Saturday, Sunday. Adorable Taemin. Yes. Yes. 나 안 보여. 보여요. 아니 저기 안 보여 댓글. 그 안경을 쓰셔야 돼요. 안경을 쓰고 댕겨야겠어. 민호 신키 롱헤어. 롱헤어 블루 어때? 사랑합니다 샤이니. 뿌리 볼륨만 살려줘. 내 뿌리 볼륨 좀 살려주세요. 돌아가신 지 좀 됐어요. 오니 형 어제 그거 잘했어? V라이브? 어제? 못 봤네 어제. 어제 잠깐밖에 못했어. 아 했었어? 그래? 응. 왜? 어제 촬영하다가 관심을 좀 가져. 어? 아 그거 촬영하다가 그거 얘기했어? TVN인거? 아니 형 TVN인거 얘기 안했어? 어 TVN인건 얘기 안했지. 아 그렇구나. 우리 그 단독으로 하는거 얘기 아직 안했구나. 어. 그럼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마요. TVN에서 우리 그 단독으로 나가는거. 그치 TVN에서 단독으로 하는거는 비밀이니까. 아, 안나오고 있지? 그래 그건 얘기하지 말자 형. 아무튼 무슨 얘기했어 지금? 아 저희끼리만의 약간 장회의? 안 들렸어 네. 하나도. 네. 어 이런 거를 우리끼리는 아,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 아 매니저요 템로그 언제 올라와요? 저도 보고 싶어요. 내 트로피 언제 주실 거예요? 저 아직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트로피? 인기가요 트로피 그걸 내 수협가 나한테 보내준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 못 받았어. 그게 벌써 작년이란 말이야. 내 트로피 언제 주실 거예요? 그 영상 찍을 때. 영상 찍을 때 준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합니다 우리 매니저 형이. 이렇게 무책임해요. 샤이니 TVN에서 예능하는 거 이미 떴대. 이미 떴대? 어. 아 그러면 뭐 하는지도 얘기하자. 안 돼. 오 10만 명 넘었다.